지금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의 80% 정도 이유가 뭐냐면 집이 안 팔려서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집이 왜 팔리냐? 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사줄 사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대출 나오거나 안 대출 금리 두 가지인데 네. 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금리가 이제 올라봐야 뭐 한 칸 정도 오르지 않을까 안 오를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대세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언젠가는 하락을 할 것이다 이제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금리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가 공포스러웠던 건 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언제까지 얼마큼 올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미국은 더 심했고 네. 심지어는 이제 웬만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금리가 낮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역전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무조건 높아야 되는데 왜 저희가 높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늘 불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게 꽤 됐어요. 이제. 그렇죠. 예, 너무 가깝겠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거의? 또 이제 한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은 네.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위스키쳤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작년처럼 금리 그 인상에 대한 공포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건 실제 금융권 기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올리는 건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솔직히 네.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 가지고 우리 내는 금리가 측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 예, 시장금리고 뭐 가상금리가 있고 호피스가 네.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해도 내려오잖아요. 네. 그건 이미 작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뭐 올려간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를 보면서 조절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좋고 반도체 조금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2차 전지나 좋은 거지 대부분은 다 안 좋거든요.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중소기업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문제만 보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를 보면서 올릴 가능성이 네. 높고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선제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연초에 네. 나왔을 때 4%대 중반인데도 그렇게 환호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렇죠. 3%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네. 잘 하시면 그러면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4%일 텐데 특례 보금자리론 4% 중반대에도 거래량이 증가했단 말이죠. 네. 폭발적인 증가는 않았지만 작년 마치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뭐 한 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다고 봐요 저는. 네. 예. 그럼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네. 그 수요가 어디 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투자 수요가 아니라 정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네.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의 80% 정도 이유가 뭐냐면 집이 안 팔려서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집이 왜 팔리냐? 이 집을 사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 사줄 사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대출 때문에 대출이 안 대출 나오거나 안에서. 대출 금리 두 가지인데 네. 좀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 됐고 금리가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 내 집을 받아줄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1,000건이 안 됐는데 지금 3,000까지 올라왔는데 네.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 직접 지불하는 시장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요 수요층이 좀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 2030들도 또 다시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 집을 받아줄 수요층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할 거고 거래량이 네. 증가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네. 유지되거나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인기적은 오히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거래량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계속 이제 옮겨가는 그것들이 이제 생겨야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꽉 막혀 있는 뭐 도로처럼 네. 아예 움직이질 못했었었는데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약간 좀 유동성이 좀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뉴스에 나왔을 텐데 네. 그 6억 원에서 15억 구간 이 네.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대출 덕분이라고 하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대출 네. 부담이 거의 없는 주택들 거래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초에 특례 보금자료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6억 원에서 9억까지 상향시켜 가지고 예, 9억 원 이하가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15억 이상 아파트들도 물론 이제 LTV가 좀 적긴 하지만 네. 대출이 되다 보니까 15억 전후로 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좀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씩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억대 이상 이제 그 구간대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옮겨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옮겨가게 되면은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옮겨갈 수 있죠. 옮겨가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정상의 거래량이 나오는 시장으로 네.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뭐 시장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조금 늘어나면 좀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보통은 좀 가격이 좀 조금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낮추게 되는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거시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네. 뭐 이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좋다에 대한 판단은 뭐고 저는 오직 그냥 수요층들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인데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 지역은 서울 위주에 대한 부동산 네.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설이고 지방은 제가 지금 논리 말씀드린 논리로 안 움직여요. 지방은 완전히 달라요.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고 네. 지금 미분양에서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싸요. 네. 아직까지 비싼 인식이 많고 이건 대출 금리랑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전세도 너무 많고 네. 그다 보니까 전세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 그냥 들어와 네. 살며 주게 되면은 평소 때 3억 4억 하던 전세 가격이 1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새 아파트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완전히 괴란이 돼 있어요 시장이.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 같이 투자자들이 안 들어와 있는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논리대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랑 상관없이 서울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을 따져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소득이 급감한 소득층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줄었고요. 그런데 네. 대부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다 늘었어요. 작년에도 늘었어요. 네. 아, 그렇더라고. 네. 그 상위권인 분들은 오히려 소득이 막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상위권 지역이라고 네. 상위권이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하면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살 정도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9억 원, 15억 원 이 구간대에 있는 아파트 사실 분들은 경기하고 상관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살 수 있는 경제력 여력이 되고 내가 살 만한 주택들이 내가 원하는 가능한 가격대에 오게 되면 사는 거예요 그냥. 네, 대출 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지. 그냥 네. 내가 사고 싶은데 대출 나오고 하면 그냥 살려고 하는 분들도 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보다는 뭐 실수요자 뭐 당장은 안 들어가더라도 3, 4년 뒤엔 들어가야지 뭐 이런 네. 수요들이 아무래도 서울은 좀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예 네.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음마 아파트 거래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절대량이 는 건 아닌데 네.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몇십 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은 추진이 단계인데 조합설립 인가를 곧 앞두고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거래가 좀 그렇죠. 불편해지거든요. 뭐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소유하고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하기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팔고 네. 살 사람들은 사는 거고 네. 최근에 재밌던 사례가 하나 생겼는데 지금 음마아파트가 24억 정도 해요. 네. 근데 경매 낙찰이 됐는데 26억이 낙찰이 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네. 왜 됐을까? 그 사람 100% 다 주택자일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이거 못 사요. 네. 근데 이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봐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들이죠. 서울이 그런 데라고요. 네. 그냥 물건이 보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래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경제력이 사실은 그 지방이든 뭐 수도권이든 이런 데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이들 사시는데 이제 서울은 어찌 보면 막 돈이 엄청 많은 사람도 살고 뭐 지방에서 돈이 많은 분들도 막 사러 오고 네. 막 이러시기 때문에 약간 뭐 어떤 소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방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미분양도 너무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미분양 물량이 조금은 좀 줄더라고요. 약간 뭐 한 최근 한 두 달 정도 살짝 좀 줄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미분양 준 것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네. 특정 지역은 갑자기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돌려요. 그러면 싹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단지가.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왜냐면은 네. 안 나가니까 이분들이 안 당장 일단 건축비를 회수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임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임대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의 영향이 조금 더 증가하다 보니까 대출 네. 조금 받아서 이번 기회에 새 아파트로 가야지 하는 네. 수요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건이 좀 좋아진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중도금 유의자였는데 무이자가 되고 갑자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도 다 생긴 단지들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로 분양하는 것들이 지금 미분양 난 것보다 다 비싸요. 입지도 떨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거래가 또 증가한 경우도 있고요. 하긴 또 요즘 뭐 원가도 막 올라가고 하니까 네. 예전엔 네. 비싸 보였는데 새로 나오는 게 더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양이 줄어드는 지역에서도 이게 왜 줄었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실제 한 건 한 곳이 거래가 돼서 줄어드는 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전체는 줄었어도 뭐 특정 지역은 뭐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 또 지역마다 또 따로따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이제 지방은 조금씩 다 줄었고요. 네. 경기도가 늘었어요. 이번 달 통계에는. 경기도는 이제 화성하고 평택에 네. 미분양이 는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분양을 동시에 많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은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생기든 말든 그렇죠.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화성과 평택에 최근에 미분양이 생겼던 이유는 기존에 분양했던 것보다 다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 있고 분양을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는데 이럴 거면 이거보다까지 선택의 여지가 커진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 지방은 어쨌든 여전히 뭐 미분양이 좀 많기도 한데 이 수도권 특히 뭐 서울 쪽은 미분양이 뭐 그래도 좀 적은 편이잖아요. 뭐 특정 지역은 좀 늘었다고 하시지만 서울은 미분양 걱정할 지역이 뭐 한 군데도 없고요. 이거는 네. 미분양 그냥 날만 하니까 난 거야. 그냥. 네. 예,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데가 미분양 네. 났고요. 경기도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평택, 화성 이런 데인데 거기는 그냥 인구가 증가하는 게 보이는 입지이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들어가는 것들보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당연히 미분양이 난 거니까 거기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미분양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 인천도 많이 하락을 했고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인천이 미분양이 의외로 적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대구보다 인구가 거의 한 70만 정도 많거든요. 네. 많은데도 미분양이 한 4분의 1 토막이거든요. 네. 물론 대구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거 감안해도 인천이 미분양이 거의 없고 심지어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분양이 잘 되고 구역구역 잘 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되게 공급이 과다하다 막 네. 이런 얘기들도 나와가지고 뭐 정부도 뭐 270만 호 공급하는 거를 뭐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그렇게 막 공급이 뭐 과다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지방은 뭐 많이 있겠지만 네. 지방은 알아서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공공 세미나 가끔 가서 이제 그런 정책 제안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네. 주장하는 건 일관됐어요. 그냥 남아 돌 때까지 꾸준히 매년 그냥 꾸준히 공급해라. 네. 규제하지 말고 제발 네. 좀 뭐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이든 신규든 아마 생각보다 이게 개발 계획이라든지 공급 계획은 많은데 정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빨리 입주하게 되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첫 입주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었죠. 2018년도에 네.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용지 분양을 다 안 했어요. 네. 지금 용지 분양을 했는데도 미달이 나온 지역 네. 택지가 많아서 지금 계양 신도시 가면 펜스는 쳐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가 용지를 분양받아서 누가 한다는 기획 발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네.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근데 그걸 보면은 2024년도 입주는 무조건 안 되고 지금 바닥 공사가 안 되기 네. 때문에 지금 용지 분양받아서 시공사가 들어와서 뭐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2025년 6년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270만 호 중에서 대부분은 다 신도시일 텐데 네. 신도시 물량들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비 사업은 많으냐? 정비 사업도 좀 계속 그 공사비 서로 이제 협의가 네. 안 맞아 갖고 공사비 올려 달려라 못 올려 준다면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한 1, 2년씩은 정비 사업들도 밀리 각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도시들은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 후반 정도 가야지 우리가 가시화 될지 않을까 일부 단지라도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서울 수도권 쪽은 이제 지금은 뭐 분위기가 워낙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뭐 냉랭한 분위기긴 하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뭐 당장 내일 지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어줘야 되는데 네. 상황이 지금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원가도 막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공급 부족 얘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해요. 그냥 그건 팩트고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것들을 제가 왜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늘 부족합니다.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서울보다 서울에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서울이 충분하면 1기, 2기, 3기를 왜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서울은 지금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서울은 무조건 부족한 거니까 서울은 논의를 할게요. 앞으로 네. 서울 부족하다고 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냥 듣지도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네. 지금 이제 경기도 인천이 문제인데 경기도 인천도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긴 한데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정부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이 미분양할 정도로 왜 분양을 시키느냐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자리가 거기만 생기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지금 고덕신도시 그 평택에 있는 거 네. 공장 6개인데 2개 뺏기 오픈을 안 했어요. 네. 지금 4개 짓고 있고요. 네. 화성에도 산업별단지가 몇 개 있는데 아직도 바닥 공사하고 있고요. 네. 일자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또 용인 남사업에다가 삼성 반도체 그렇죠. 벨트 5개에다가 협력업체 150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 조성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착공했던 그 원산면 있어요. 용인 원산면 하이닉스 들어오는 거. 네. 이제 땅 파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 다 일자리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뭐 경기도 사람들이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다 올라올 거거든요. 그거. 네. 지방에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제가 대충 언급했던 요 일자리만 10만 명이 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집을 네.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이거 알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 고덕신도시 주변에 뭐 지재역에 뭐 고덕신도시에 기타 등등 지역에 미분양이 난다 하는데 그거 다 채울 자신이 있으니까 분양을 하는 거지 괜히 분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인천하고 경기도에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 미분양이 나니까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공급만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짓는지에 대해서 상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공장 한번 지면 만 명이 들어와요. 네. 협력업체 만 명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네. 공장 하나에 2만 명이 붙는 것들인데 네. 그게 몇 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 그걸 걱정하셔야지 공급이 많다는 걸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속도 조절을 막 하겠다 막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괜히 또 공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속도를 가속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남아서 돌 때까지 서울하고 경기도 주요 입지들은 하는 게 맞아요. 네. 남아 돌 때까지 하는 게 맞아요. 일단 공공에서 하든 네. 뭐 민간에 어떻게 뭐 지원을 하든 어떻게든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들도 막 꺼려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몇 년 뒤에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그게 제일 우려가 되죠. 오히려 우려가 네. 되지 네. 남아 들어서 걱정이 될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분위기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네. 그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좀 공급을 해놔야 나중에 또 뭔가 과열되거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